파석의 소음. 오늘 참 진풍경이 여러 차례 나오네요. 그렇죠. 예. 오늘 강영식 선수도 타석에 한번 섰고요. 이제는 송승준 선수가 나왔네요. 마이너리그에서 43타수 10안타 3타점 2할 3푼 3리.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10타수 22안타 홈런 6개 24타점 고교 통산 기록입니다. 장래 아나운서 또한 이거 참 내가 별 경험을 다 해보는구나 하는 표정입니다. 초구 파울. 타이밍을 한 번에 잡고 배트에 맞췄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나쁘지 않은데요. 예. 지금 타이밍 좀 늦었을 뿐인데 자세는 괜찮아요. 지금 뭐 롯데 더그아웃은 난리가 났어요. 오, 손에서 빠집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그렇죠, 힘이 좀 들어가죠. 지금 어떻게 보면 초구의 커트가 스윙의 배트에 맞은 게 김진성 선수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힘이 좀 들어가잖아요. 힘 빼라는 주문을 이태원 포수가 합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제3구. 3구 파울. 자기 스윙을 확실하게 돌리네요. 빗금 왔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지금은요? 야, 지금 스윙 스피드는 바깥쪽. 분명히 지금 김진성 선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부담이 가는 쪽은 투수 쪽이 훨씬 더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타자들도 파울 타고 딱 나누고 보면 타이밍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잖아요. 예. 스윙! 스트라우트 파울. 송승준 선수도 타석에 들어왔어요. 이런 날이 있을까요 또 앞으로? 그러게요. 말 그대로 오늘 양 팀이 쓸 수 있는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를 모두 활용을 하면서